이거는. 근데 이제 방송이 아니라 흥이 아예 달라졌어. 맞아. 진짜로. 근데 나 이거 잠깐 했는데 됐잖아. 근데 자기도 약간 이렇게 하지 않아? 나도 약간 뻣뻣한 편인데. 형 볼까요? 형도 볼까? 저도 뭐 그래 한번 막 그렇게 본 적이 없어서. 그래? 내가 근데 준장 나가거나 애주 나갔을 때 끝내는 공이 많이 없거든. 진짜 끝날 것 같은데도 약해. 내가 봐도 약해. 승현 씨가 그러니까 오래 때리는데 약해. 힘만 좀 더 그런 것 같아. 한번 지원이한테 한번 한번 피드백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준비. 자. 아, 지금 너무 이게 인위적이에요. 막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하는 느낌이야. 네. 그러니까 뭔가 공을 따라가는 느낌을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막 인위적으로 이렇게 오는 느낌? 아. 그거 빼고 앞으로 오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일단은 형 스윙 먼저 가져가 봐. 그렇지, 다시. 오케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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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근데 너무 이게 형 떨어지면서 치는 게 너무 심한 것 같은데? 떨어지는 거? 네. 뭔가 이렇게 붕 하면서 치는 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올라가면서 스윙이 나오는 느낌이 아니고 떨어지면서 나오는 느낌이 계속. 그럼 좀 더 늦게 좀 풀어야 되나? 그쵸. 그런 느낌이긴 한데 제가 다시 한번 싹 볼게요. 다시. 다시. 굿. 오케이. 이게 형 뭔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탁탁 잡으려고 하는 느낌인 것 같아. 근데 형은 뭔가 이런 느낌이야. 너무 이런 느낌이야. 지금 스윙 자체가. 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공 앞에서 스윙을 계속 이렇게 딱딱 이렇게 잡아버려. 계속.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스윙할 때 내가 힘을 앞으로 쓰잖아요. 그럼 나는 내 상체는 뒤로 당겨져야 되는 게 정상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상체를 계속 앞쪽으로 쓰려고 하지 말고 공 쪽으로 계속 보낸다 생각을 한번 해봐. 공 쪽으로. 다시. 그렇지. 다시. 다시. 팔은 최대한 보내봤어. 이렇게? 아니 이거 아 원래 스윙은 가져가야죠. 원래 형 하던 스윙은 가져가는데 이거를 이런 느낌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건 또 상체를 일부러 이렇게 고정시켜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이 있는 쪽으로 얘를 가져가야 돼. 형 상체를. 다시. 그렇지. 다시. 다시. 다시 굿. 다시. 아 쏘리. 다시. 좀 이 정도만 돼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좀 세진 것 같지 않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형이 상체를 계속 억지로 이렇게 앞으로 막 당겨서 그런 것 같아. 형 한번 올려주세요. 네. 아니. 형 올려달라. 가서. 네, 그게 올리려고 내가. 그러니까 지금 딱 형을 봤을 때는 이거를 너무 억지로 그렇게 막 당기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공이 앞에 잘 있던 애가 계속 몸에 붙어버리니까 힘을 다 못 쓰는 것 같아요. 저도 스윙을 했을 때 몸이 살짝 이렇게 뒤로 빠지거든요. 저도 뒤로. 그러니까 이거를 억지로 이렇게 형이 계속 당긴단 말이야. 이거를 당기지 말고 그냥 그대로 공 있는 쪽으로 저는 올라가요. 스매시 할 때 이런 느낌으로. 딱 이런 느낌으로. 근데 형이 이걸 계속 땡기다 보니까 아까 똑같은 거네? 그쵸? 형수님 얘기했을 때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얘한테 이렇게 인위적으로 붙어버리니까 오히려 힘을 더 못 쓰는 느낌? 그러니까 형 이런 것도 그러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때리고 짧아지는 공 있으면 이렇게 때리려고 하잖아. 맞아 앞으로 때리려고. 그러니까 그거를 형이 만약에 잡아놓고 밀고 들어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공 쪽으로 뜨는데 형이 이렇게 누르려고 하니까 얘를 오히려 더 못 누르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치는 게 먼저인데 몸이 먼저 간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계속 먼저 이렇게 잡아 당겨버리니까 그러고 형 이런 중간 찬스 볼 보면 막 밀려서 나가는 공들도 많잖아. 엄청 많아. 아 엄청 많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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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끝까지 보고. 굿. 다시. 아. 지금 잘 때렸는데 아니 원래 하던 것처럼 왜 자세를 억지로 그렇게 바꿔요? 이렇게 하지 않아 나 이거 원래? 아 원래 그렇게 안 하잖아. 어? 달라진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아, 이걸 너무 인위적으로 그렇게 바꾸려고 아, 그래? 하지 말고 네. 그래 원래 하던 것처럼 그래, 다시 그렇지 다시 이거를 그리고 꽂으려고 하지 말고 형이 저기 보고 친다 생각해봐. 길게 보고 조금만 쉬었다. 근데 이건 어때 지금?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쨌든 공이 앞에 있으니까 내가 얘를 최대한 많이 쓰려면은 내 몸이 같이 따라가 버리면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이 공간이 남아 있으니까 얘를 최대한 쓰잖아요. 근데 이게 억지로 계속 잡아 당기니까 이렇게 막 붙었잖아요. 근데 지금 상체가 막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깨가 뭔가 뒤에서 딸려오는 듯한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같이 따라가서 형은 그냥 진짜 형 힘으로만 누르는 느낌? 얘는 거의 없는 애 같아. 강목으로 그냥 그런 느낌이야. 뭔가 얘를 휘어지게 만들었잖아. 아. 얘를 휘어지게 만들었는데 형은 그냥 이 휘어지는 거 다 무시하고 그냥 나무 라켓 들고 치는 느낌. 그거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자 다시. 굿. 다시 가 그렇지 다시 가 오케이 지금 점프 빨라요 가 굿 다시 더 길게 봐 가 다시 자 가 오케이 그냥 오. 더 길게 보고 그런 느낌 보고 자 그거 하고 자 조금만 더 쉴게요 하고 연타 잡는 것까지 한번 해보세요 어때 재원아 진짜 솔직히 아 지금 아까보다 좋아? 훨씬 나은 그치? 것 같아요. 네, 형 몸이 지금은 완전 이런 느낌, 얘를 다 쓰는 느낌이에요, 지금. 제가 지금 약간 몸이 이렇게 쓰는 힘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돌아 나와서 치는 것 같아. 이 그쵸, 힘이 이렇게. 고는 회전? 네. 맞아? 그쵸. 이거네. 자, 때리고 연타 잡는 드라이브. 것까지만. 네. 아 이것도 이거 왜 안 된 것 같아요? 이거? 왜 안 됐을까? 형 방금 상체 어거지로 그냥 뒤로 당기려고 했죠? 맞아, 안 들어가려고 근데 지금 공 어떻게 왔어요? 앞으로 왔어요? 뒤로 왔어요? 지금? 뒤로 왔어? 뒤로 왔어 공이? 형 앞에 있었는데? 그럼 형 상체 어떻게 돼야 돼요? 앞으로 왔으면? 어 그럼 당연히 앞으로 와야지 이게 이렇게? 그쵸 아. 때리면서 이렇게 와줘야지 쌤이 근데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아.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를 공에 따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슴이 항상 공 쪽으로 가 있어야 된다고 위에 있으면 위로 가 있어야 되는 거고 앞에 있으면 앞으로 당겨져야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앞에 왔는데 이렇게 쳐버리니까 지금 공 안 맞았잖아 앞으로 들어오면서 한번 때려보세요 그렇지 다시 다시 이 두 번째 공 할 때도 어차피 앞에 있잖아요 누르려고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길게 보고 때려봐 어차피 안 나가요 아. 앞에 두게 되면 각은 알아서 생겨 아. 그러니까 뿌리는 것만 집중하세요 그렇지 이렇게 길게 때리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그래야 내가 밀고 들어갈 수가 있거든 그래야 세니까 일단 꽂으면은 다시 올라온단 말이야 아. 앞에서 쳐버리니까 그렇지 길게 그런 느낌으로 다시 그런 느낌 억지로 당기지 마세요 뒤에 할 때 그렇지 지금 같은 느낌 좋은 것 같아요 자 다시 그렇지 자 한번 다시 해볼게요 굿 너무 잘했는데 괜찮았어? 다시 굿 지금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다시 그렇지 다시
그렇지. 어. 그러니까 지금 같은 공은 원래 이렇게 오면서 쳐야 되는 공인 거죠. 근데 대부분 자강들, 뭐 스매시 센 사람들, 그리고 뭐 승인이 형 같은 경우에도 이게 되게 맞아 맞아 엄청 커 이게. 그러니까 이게 큰 사람들이 보면은 스윙이 되게 크고 빨라요. 동영이도 보면은 딱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 동영이 누구야? 허동영. 얘 약한데 스매시? 저보다 센 거 같은데? 아니야. 아, 장난이고.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렇지, 굿. 오케이, 다시. 그렇지, 다시.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공한테 이만큼 잘 다가갔으면 얘는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좀 늦은 공을 무리하게 때려야 될 때, 때려야 될 것 같을 때 그때는 뭐 이렇게 따라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어쩔 수 없을 때. 그렇죠. 그때. 그건 완전 내가 이렇게 쏠리지 않으면은 못 때릴 것 같은 공들 있잖아. 뭐 푸시라든지 그런 공들을 때려낼 때는 이거는 내가 조금만 빨리 가서 때리면 끝나는 공들, 그런 공들은 당연히 이렇게 쫓아가는 게 맞는데 이런 뒷자세에서 상체를 먼저 끌고 오는 거는 저는 비추.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저는 비추예요. 그러니까 근데 빵 때리는 것도 괜찮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때? 진짜 그렇지. 뭔가 되게 시원하다. 시원하다 느낌? 저랑 안 맞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저는 레슨을 하더라도 좀 이해가 먼저다라고 생각을 하고 알려주거든요. 근데 그걸 지루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그게 딱 안 좋은 게 보이면은 이게 그냥 공만 이렇게 올려주기가 좀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잘 못 봐요. 근데 더센에서는 아카데미 레슨이니까 그렇죠. 더센에서는 아카데미다 보니까 시간이 많아서 충분히 설명하고 그리고 움직이면서 할 수 있게끔 한 시간 반이다 보니까 그게 그럼 한 시간 반 안에 진짜 기술을 한두 개만 정확히 할 줄 알고 집에 가도 그쵸. 엄청 이득 아니에요? 더 센에 오시는 분들은 보통 다 급수에 욕심이 있으신 분들 맞아요 맞아요 단기간에 실력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도 되고 운동하실 거면 마라톤 뛰세요 예, 그냥 그게 정답 아닙니까? 그쵸 예, 진짜 운동할 거면은 달리세요 예. 가르쳐주는 입장에서 그래도 뭐라도 이제 하나 얻어 가셨으면 하는 게 있어서 그리고 급수 높으신 분들 자만하지 말고 자기의 어떤 역량의 한계를 두지 말고 계속 배우려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